นะโมตัสสะภะคะวะโตอะระหะโตสัมมาสัมพุทธัสสะ이 세상에서 길건 짧건 작건 크건 아름답건 추하건 세상에서 주지 않은 것을 취하지 않는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이 개송이 설해진 배경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다. 부처님께서 제따와나 정사에 계시던 때였다.사견을가진한브라흐민이자신의겉옷을벗어서바깥한쪽에두고문에서밖을향해앉아있었다아라한의경지를성취한어느스님이탁발을마치고승원으로돌아가는길에그옷을보게되었다주변을살펴도아무도없어서주인없는버려진옷이라생각하고그것을집어들었다브라흐민이그것을보고는스님에게달려가이까까머리중이내옷을훔쳐가는구나라고소리쳤다스님이브라흐민이요이옷이당신것입니까라고묻자브라흐민이그렇소라고답하였다스님은주변에아무도없기에버려진옷인줄알고가져가려했습니다자받으시오라고하며브라흐민에게옷을돌려주고승원으로돌아왔다스님이이일을다른스님들에게말하자스님들이그에게스님그옷이길었나요짧았나요거칠었나요부드러웠나요라며놀리듯물었다스님은그옷이길었는지짧았는지거칠었는지부드러웠는지모릅니다저는단지그옷이버려진옷이라생각하고집어들었습니다다른집착은없었습니다라고답하였다스님들이부처님께이일을말씀드리자부처님께서는비구들이여그는진실을말하였다번뇌를떨친이들은남의것을훔치지않는다라고말씀하셨다그리고부처님께서이개송을설하셨다이세상에서길건짧건작건크건아름답건추하건세상에서주지않은것을취하지않는그를나는바라문이라부른다이승과저승에서바라는것들이없느니집없고속박없는그를나는바라문이라부른다이개송이설해진배경에는이와같은이야기가있다부처님께서제따와나정사에계시던때였다사리뿌따장로가500명의스님들과함께어느지역의한승원으로가서우한거를보냈다그지역의주민들이사리뿌따장로를보고는우한거에필요한필수품을보내겠다고약속하였다그러나안거가끝날때까지필수품이도착하지않았다장로는부처님을뵈러떠나면서스님들에게주민들이저와함께온젊은스님들과사미들을위한필수품을가져오면그것을받아서보내주시오주민들이가져오지않으면그소식이라도전해주시오라고말하였다몇몇스님들은이일에대해말들을하기시작했다사리뿌따장로가오늘했던말로판단해보면그에게아직가래가남아있는것같소그가안거를마치고돌아가면서그와함께온스님들에게올려진필수품이도착하면보내달라고하지않았소
이 말을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스님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사리부다에게는 가래가 없다. 그의 마음에는 단지 주민들이 공덕을 잃지 않기를, 젊은 비구들과 사미들이 필수품을 얻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이라는 생각이 있었을 뿐이다. 그래서 그가 필수품을 보내달라고 말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계송을 설하셨다. 이승과 저승에서 바라는 것들이 없느니 집 없고 속박 없는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